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육관으로 억지로 떼지지 않는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편히 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10kg 감량을 1차 목표로 하면 표준 범위는 아니면 들어올 것이고 최종 목표는 이 정확히 달랠 수 있는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. 다만 식단 조절이 없으면 절대 다이어트 불가능한 일단은 지금은 내가 유산소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운동을 너무 안 했었기 때문에 이 100 정도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의 몸 상태가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다는 거죠. 좀 둔감한 상태라는 심장이. 그래서 좀 유산소를 좀 꾸준히 열심히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으시고 이번 주는 웜업이라고 생각하시고 30분 동안 30분. 제일 1월 달은 화요일 목요일 접종 하고 접종하고 중간 중간에 제가 시간 맞을 때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한번 제 의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잘 봤습니다. 어떠세요?